갤럽 오늘 그 강서구 가양동에 왔습니다. 지금 엑셀링을 한번 지금 보자. 저기 한 3-4천까지 쭉 한번 밟아보세요. 좀 많이 무겁네요. 네. 그죠? 크고. 네, 지금 발끝에서 이 무거움을 느끼고 계시고 저희 네. 걸 달고 나면은 이게 가볍게 올라갈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고 매연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밟아보세요. 네, 됐습니다. 어우, 매연 가볼 때는 많이 옆에 있네. 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무거운 편이고요. 네. 그 매연이나 뭐 독성가스는 많이 없는데. 매연은 좀 나오는데요, 검은 게. 나와요? 네, 네 나와요. 다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매연 체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밟아보세요. 밟으세요. 좀 나와요, 그죠? 매연이 나오네요. 네, 매연이 좀 나와요. 네. 설치 후에 다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엑셀링 똑같이 한번 쭉 밟아보세요. 떼세요. 저 아까 전에 보면 한 2000 넘어갈 때부터 버거웠었는데 네. 그때가 버겁지 않고 2000에서 3000 구간이 버겁지 않게 올라가는지 한번 쭉 밟아보세요. 3000까지 그냥 쭉 가죠. 네. 쭉 가죠. 이게 엑셀링이 아까보다 가벼웠다는 게 떼세요. 자, 다시 한번 엑셀링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면 될 것 같아? 아니. 하나 더 올려놔 보세요. 지금 한번 엑셀링 한번 더 해보게요. 지금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놓고 한번 할게요. 네, 한번 밟아보세요. 어떠세요? 피곤하네. 이게 하나 더 올리면 또 그만큼 부드러워져요. 네. 네, 지금 매연만 한번 다시 체크해 볼 테니까. 매연 밟아보세요. 좀 튀어나오네. 자, 밟아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 밟아보세요.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요거 계속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저처럼 여기다 마브라 쪽이 대고 손을 이렇게 꼬물꼬물 해보세요. 습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증기, 이제 나중에 이게 수증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뜻한, 촉촉한 느낌이 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검은 거 튀어나오는 게 안쪽에 완전히 말라가지고 했던 게 막 물기가 이제 생긴다고요. 이게 다 빠져나와야 돼. 사장님 지금 운행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조금 계속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 매연도 싹 다 잡아주게 돼 있어요. 냄새는 지금 뭐 거의 다 잡은 것 같고. 네네. 네, 알겠어. 잠깐만요. 올릴게. 조금 낮다라고 느끼시는 거고. 설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호프리는 아예 5개를 뽑고요. 호프리는 아예 5개. 조금 더 4개 빠지고 2개씩. 글로바이 하나. 글로바이 쪽에 하나를 5개 붙였어요. 그게 일단 나오는데. 네. 아, 이거 10개. 네. 이렇게 긴장 붙였거든요. 이렇게 긴장. 자, 설치 후에 잠시 후에 동승해서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총 라파스나 풀파워 10개, 패치 2장 올리고 도로 지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